수원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습니다. 대학 측이 매일 조직적으로 한달 뒤에 집회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다른 이들의 집회 권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대 교수들이 하늘의 별을 땄습니다. 실수로 신고가 빠진 오늘을 잡아 어렵게 집회 신고를 해뒀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교직원들을 대거 동원해 장소를 선점하고 맞불 시위를 하고 또 체증 활동까지 했습니다. 악덕 사기업이나 사조직에서 있을 법한 일이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특강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차지한 이 자리는 원래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길거리 특강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내놓은 곳입니다. 교수협의회는 장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학 측은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며 장소 이동을 거부했습니다. 학생들 교육을 방해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강효순 과장님. 누가 방해하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학교가 가봅시다. 잠깐만요. 여기서 나는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어학을 강효순 과장님, 유준희 과장님. 주고. 우리 허가 받았으니까 여기 장소 치워 주세요. 우리는 허가 받은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학생들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교수협의회 측에서 집회 장소에 놓여 있던 책상을 옮기려 했고 결국 수원대 교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진 뒤에야 예정보다 1시간 늦게 길거리 특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수원대는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1인 시위 등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지난 2월부터 교통안전 캠페인 등 학교 행사를 이유로 학교 정문 앞 공간에 매일 집회 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집회 신고가 가능한 11월 30일까지 수원대 정문 앞 집회 신고는 모두 수원대 차지였습니다. 교직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오늘처럼 학교 측 실수로 집회 신고를 못한 날이 아니고서는 다른 단체들의 집회가 원천 차단됩니다. 수원대에서도 집회 장소 선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일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처음 집회 신고할 때는 아마 그게 여러 날짜를 화성경찰서에서 받아주셨나 봐요. 네.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하루 단위로 해서 집회 신고를 하다. 그렇게 해서 요새 그렇게 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교직원을 동원했다는 정황도 드러납니다. 길거리 특강이 진행 중일 때 20여 명의 교직원들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중 일부는 카메라를 들고 주최 측 인물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서 맞불용 1인 시위를 진행한 사람도 수원대 총무처 소속의 교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요 학교 관계자예요. 직원이신 거예요? 소속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수원대는 그동안 집회 장소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거나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 소음이 심한 경운기 모터를 공회전시키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면은 갑자기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집회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1인 시위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나무를 심고 오늘은 저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운기를 계속 틀어대서 저희가 길거리 특강하는데 방해를 하고 뭐 심지어 저희가 이제 1인 시위 서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프랭카드로 막기도 하고. 오늘 길거리 특강은 교수 특혜 채용과 교비 전형 의혹 그리고 최근에 논문 표절 시비 등 이인수 총장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들을 수원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포스터를 봤을 때 밑에 써있기에는 합법적인 시위 행사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써있는 걸 봤는데 제재가 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뭐 학교 측에서도 또 막 좀 압박이 있는 징계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아이 친구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부분도 있고. 수원대는 근거가 구체적인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비호와 주류 언론의 외면 속에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